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경양식 돈가스를 먹을 거예요. 저는 황제 돈가스라는 곳에서 돈가스 5개를 사왔고요. 여기 위치가 그 대전의 삼대천왕에 나온 그 아줌마 돈가스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되게 맛있는데 거기에서 큰 길 건너편을 가셔서 오른쪽으로 한 10m, 15m 정도만 가시면은 여기 황제 돈가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그 아줌마 돈가스처럼 되게 맛있어요. 요거 경양식 돈가스. 돈가스 있고 여기는 샐러드가 케요네즈 소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 돈가스 하면 빼먹을 수 없는 요 크림 수프. 돈가스는 요 수프 먹으려고 먹는다고 할 정도로 전 요거 너무 좋아해요. 여기에다가 제 스타일로 케찹이랑 마요네즈 좀 짤게요. 코울슬로 소스처럼 그렇게 스타일을 내셨는데 저는 이 소스도 물론 맛이 괜찮긴 하지만 케요네즈가 더 좋아서 케요네즈로 해먹을게요. 그리고 요 수프는 후추 맛이죠? 요거 후추 빠지면은 수프 별 의미 없어요. 돈가스집 가면은 돈가스 나오기 전에 막 수프 먼저 이렇게 되게 납작한 접시에다가 주시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옛날부터. 일단 수프 한 모금 하고요. 너무 좋다. 표정이 찐으로 행보네. 진짜 맛있어요. 차라리 온정 돈가스 집 가서 공짜로 먹어. 아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맨날 가서 맨날 막 대왕 돈가스 공짜로 먹고 가봐요. 진짜 진상 중에 진상이죠. 저도 일본식도 좋은데 그래도 이 경양식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자, 다 썰었습니다. 색깔이 케찹이 부족해요. 케요네즈는 뭔가 색이 진해야 되는데 색깔 나왔다. 원래 야채 색깔이 요래요. 케요네즈가 아니라 요 색깔. 이것도 맛있긴 맛있는데 저는 저게 더 좋아요. 요거는 코울슬로 같은 맛이에요. 제가 오늘 영수증을 사장님이랑 얘기하다가 못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이게 1인분에 7,000원이거든요 6개를 사갔고요. 하나는 부모님 나눠 드시라고 드리고 저는 5개만 냅뒀어요. 아, 부모님 식사는 어차피 따로 있으니까 맛만 보시라고 하나 그렇게 갖다 드린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뭐 여기는 진짜 딱히 그냥 경양식 돈가스의 딱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치는 여기서 따로 안 주셔갖고 엄마 김치. 돈가스 사이에다가 단무지 넣어갖고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다음에 현대식당 닭도리탕도 해줘. 대전 분이세요? 아까 뭐 동서에부터 현대식당도 하시고. 스프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스프 먹을 때 이렇게 퍼먹지 말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퍼먹으라고. 이게 막 맞는 방법이라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죄송하지만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마 김치 하나 해갖고 아 이거 밥은 냉겨놔야 돼요. 왜냐면 끝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치즈 돈가스보다는 그냥 이 돈가스가 더 좋아요. 돈가스를 뭐 두세 개 시키면은 하나는 치즈 돈가스를 시키는데 그냥 하나만 시키면은 그냥 돈가스.
지금 남산 돈가스랑 맛이 비슷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남산 돈가스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번 가야 되겠다. 지에스티 은하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스프에 밥 말아 드셔보셨나요? 되게 맛있어요. 스프에다가 밥 말아 먹는 거 저는 겨울에 조금 많이 먹어요. 추울 때. 편. 아 누가 스프에다가 밥 말아 먹어요. 에이, 전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잘라버리면 돼요. 근데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특히 겨울에 보시면은 지금 돈가스 스프가 좀 부족하잖아요. 가게에서 먹을 때 정말 좋은 게 사장님 저 스프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부탁드리면은 더 갖다 주시거든요. 이 스프 너무 좋아요. 스프가 아니라 소스예요. 제가 스프라 했어요? 겸사겸사 스프도 더 달라고 하면 되죠. 사장님이 스프 갖다 주시면은 저 소스 좀 더 갖다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어차피 리필할 건데. 스프를 붓는 거야. 그쵸, 스프를 여기 붓진 않죠. 지금부터 이제 비율 잘 맞춰 먹어야 돼요. 샐러드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발주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발주님 11개 감사합니다. 돈가스 다 먹고 디저트도 뭐 먹나요? 모르겠어요. 돈가스에다가 케찹 찍어 먹으면은 엄마 돈가스 맞나요? 엄마는 항상 돈가스 주시면은 케찹을 주셨거든요. 희언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원래 느끼한 거 좋아하는 편인가요? 아 언니 감사합니다. 저 느끼한 거 되게 좋아해요. 이거 보고 경양식 돈가스 시켰습니다. 다행히 마감 5분 전에 접수됐네요. 아 정말요? 다행이다. 혹시 소스 많이 달라고 추가 사항에다가 써 놓으셨어요? 경양식 돈가스 소스 많이 안 주시면은 그거 안 먹은 것보다 더 속상한데? 돈가스가 2층으로 있을 때는 요런 거 잘 분리하셔갖고 요런 부분에 소스 잘 찍으셔야 돼요. 아니면 경양식 돈가스로의 그 의미가 없어요. 헐 스프 당했다. 마지막에 돈가스 잘게 썼고 야채랑 밥이랑 다 섞어서 먹는 거 인정?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이름하여 돈가스 비빔밥. 그거 진짜 맛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냥 나오자마자 다 바로 그렇게 해먹을 때도 있고. 아 잠시만요. 아 심심해. 이렇게 먹으면은 뭔가 심심해요. 후추가 스프에 빠진다. 아 애매한 맛이에요. 여기다가 샐러드도 같이 섞어주시면 돼요.
진짜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냐고요? 저 진짜 이거 먹으려고 경양식 돈가스를 먹는 이유도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아니면은 돈가스를 두 개 시켜서 하나는 그냥 먹고 하나는 이렇게 먹고. 저게 진짜 진국인데 모르는 분 많네. 이게 뭐 비주얼은 맞아요. 저도 인정해요. 이 되게 별풍선 천개 감사합니다. 저거 지금 돈가스 아니지요? 돈가스로 만들게요. 얼른 분리해서 돈가스로 만들게요. 아, 너무 더 조절이네 갖고 잠시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돈가스. 애기 돈가스. 조카들 애기를 한 입 줄 때 이렇게 작게 해서 애기들이랑 밥 먹을 때는 진짜 이렇게 먹어야 돼요.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애기들이랑 먹을 때 이렇게 먹으면은 애기들이 먹어요. 되게 신기하게. 이거는 맛이, 식감이 되게 질척거려요. 되게 맛있어요. 이제 한 입, 두 입 정도밖에 안 남아서 아쉽다. 여기 이제 모든 것이 다 담긴 요 돈가스 소스. 뭔가 경건해지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정말 먹고 싶었던 경양식 돈가스 먹어봤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